우와, 때타올이 왜 여기 있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등 싹싹 이렇게 밀고 싶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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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우스 플리퍼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공지를 좀 할게요. 오늘은 정말 은은하게 청소를 해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찍은 어몽어스 오른쪽 위에 링크 걸려있죠? 어몽어스를 10명이서 무려 스트리머 10명이서 합동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을 너무 격하게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약했던 목이 좀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장기 휴방 을 하자니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가지고 일을 좀 해야겠다 하고 오늘 부랴부랴 대걸레를 들고 또 찾아왔습니다. 뭐 이번에 새롭게 화염방사기인가?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화염방사기가 언락이 되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배기가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 반갑습니다. 정원에 나무가 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손수 심으신 나무죠. 쑥쑥 너무 잘 자라주긴 하는데 정원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들게 되어버렸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길래 이 아래 있는 꽃들도 햇빛을 받아야 할 거고 저도 일광욕을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딱 두 그루만 잘라주실 수 있을까요? 나무 베는 거랑 연못 설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연못 설치가 뭐 간단한 줄 알아? 미쳤어? 뭐라고요? 돈을 주신다고요? 얼마든지 해드리죠. 은은하게 한다고 해놓고 또 벌써 텐션 올라갔죠? 자, 오늘은 정말 스무스하게 마치 힐링 라디오 방송을 하는 듯이 진행을 해보도록. 도끼를 언락했네요! 야, 이거 계속 열리는구나. 난 재초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끼가 있어. 대박. 나무는 가능한 가장 낮은 곳을 베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자르라고요? 와, 정원이 엄청 넓네. 나무 배기 두 개와 땅 파기 및 채우기가 있네요. 어느 나무인지를 모르겠는데 햇빛을 전부 다 가리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 바로 이거네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거네. 이거 두 개. 나무를 베려면 길게 클릭하세요. 나무를 올바르게 자르려면 더 낮은 곳을 조준해야 합니다. 이게 때리는 방향마다 이게 다 그렇구나. 자, 아래쪽을. 와, 이제 살다 살다 벌목을 하네, 내가. 이렇게 자르면 어느 세월에 잘리지? 잠시만요. 집 쪽으로! 오, 빠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나무. 아, 다행히 재해는 일어나지 않았네요. 와, 이거 실제 상황이었으면 집 개박살났거든요. 가구도 다 부서지고. 그렇구나. 얇은 쪽으로 넘어가네. 얇은 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넘어가겠죠? 됐다. 이웃집 침범할 뻔했네. 밑동을 제거하려면 클릭. 이건 정말 깔끔하게 잘렸군. 야, 이 나무 두 개 자르는데 비용이 겨우 20만원밖에 안 들어? 너무 짜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주지? 땅 파기 및 채우기. 직사각형 연못을. 아, 이거는 무슨 화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온천탕 아니에요? 이걸 내가 직접 구매한다고? 삽을 파봅시다. 삽 한 번에 약 3톤의 모래를 풀 수 있는 최고급 삽. 삽질 다섯 번 만에 이게 됐죠? 연못을 살며시 삽입하고 흙을 손바닥 두 번 만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네요. 와, 손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저희 시장 주변에도 손이 크신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음식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거기에서 먹을 때마다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인간을 초월했어. 이게 정말 다라고? 약간 나무 자르기 체험판인가봐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불편하겠다. 나 목소리가 지금 완전 맛이 가가지고. 뭐라고? 불편보단 걱정이라고? 야, 걱정되면 나 좋아요나 한번 더 눌러주라. 그게 목을 낫게 해주는 정말 완벽한 비법인 거 모르니? 자, 다 했으니까 이제 퇴근합시다. 깔끔하네. 난 나무가 있었던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마당이 저렇게 넓은데 일광욕 하는 곳이 그렇게 없어? 자, 이번엔 일이 너무 짧게 끝났으니 다른 것도 좀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주문 맵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거는 했고 이제 이 두 개의 집이 예산이 300만원.
예산이 700만원. 예산이 많은 쪽으로 갑시다. 딱 봐도 개판이네요 집이. 왜 예산이 많은 곳으로 왔냐. 예산이 적을수록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 그 뭐였지? 아,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예산이 적으면 집을 보는 맛이 별로 없어. 예산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막 엄청 으리으리하고 이쁜 집을 많이 봐준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집을 보는 게. 사설이 길었군요. 에드는 우연한 기회로 이 집을 구매했어요. 그에게 이 집을 판 부부가 내부 개조 작업을 시작할 때쯤 이혼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모든 공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있어서 이전 소유자가 계획한 프로젝트대로 강행할지 아니면 본인이 다시 디자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가 필요한 건 오로지 한 가지예요. 편안한 사무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부가 이 집을 구매했다가 이제 막 새 집 마련의 꿈을 실천하기 직전에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내부에 어느 정도는 공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거를 마저 더 할지. 그러네. 여기가 좀 되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방도 좀 볼까요? 신혼부부의 아늑한 침대. 와, 근데 색감 진짜 개구리다. 와, 충격적인걸? 자,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앞서 고객님들의 방향성을 한번 봐야겠죠? 거실의 가구는 어떻게 하죠? 가족 가구는 아주 스타일리시해요. 비슷한 분위기의 가구를 두면 방 디자인을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적인 자재와 장식품이 이 주방 가구에 더 잘 어울릴 것 같군요. 이걸 그대로 그냥 버리고 갔구나. 아, 너무 아깝다 야. 글쎄, 난 개인적으로 이런 앤티크한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엌이 약간 좀 모던한 느낌이라서 부엌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싶네요. 저번에는 여자의 센스를 믿었지만 이번에는 남자의 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걸 팔아야 되네. 너무 아쉽다 야. 팔아버리죠. 1인 가죽 소파도 팔아버리고 일단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부터 빠르게 빠르게 치워버립시다. 아, 나 이거 팔고 싶어. 어! 팔리네? 아, 이 집주인도 침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네요. 그치, 이런 침대를 둬야지. 뭘 좀 아는 분이구만. 이번에 선택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더져요? 왜 안 더지는 거야 이거? 아, 약간 좁구나 이게. 자, 이제 들어가겠지? 아주 좋아. 조립식 좁은 커튼. 아, 이거 설치해야 돼요? 커튼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치. 야, 이렇게 드릴 깔끔하게 잘 들어가면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실제로 하면은 막 이 벽에 있는 뭐라고 하지? 콘크리트 가루 막 미친듯이 날리고 벽을 뚫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먼지 와라라라라. 그래도 스킬이 많이 늘어가지고 조립 속도가 좀 많이 상승했네. 와, 근데 부엌 진짜 잘 꾸몄다, 깔끔하게. 그죠, 여기 아일랜드도 딱 놓고 냉장고도 전자식이네. 좋다. 야, 뒷마당 넓은 거 봐. 자,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벽 개조하기. 타일을 붙이거나 색으로 칠하기가 있네요. 도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얀 회색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두운 색이네요. 그죠? 근데 이 가구가 좀 많이 어두운 색이라 일단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타일도 붙여야 되네. 이 선택이 아니네요. 둘 다 해야 되네. 여성 쪽 선택을 하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다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 영상을 사랑해주신 것도 정말 좋지만 저는 게임 산업을 절대 도와주고 싶지. 제가 막 모든 게임에 숨겨진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막 스토리 정리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난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좀 재미있을 것 같다, 흥미롭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계속 제 영상으로만 챙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려요. 도자기, 모자이크, 이거를 내 스타일대로 타일을 한 줄 한 줄씩 설치하라 그거야? 이렇게? 진짜 그냥 내 마음대로? 싱크대 쪽을 이렇게 도배를 하라는 건가? 그러면은 부엌 쪽을 그래 싹 다 도배를 해보자. 싹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상복하면 되지. 근데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우리. 내 집도 아닌데. 조명 달 거 없어? 조명? 아니 왜 주방에 조명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서비스로 하나 달아줄게. 내가 너무 빡쳐서 그래 지금.
조명이 필요해. 아, 그치. 이게 주방이지. 아, 아, 섹시해. 이 분위기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걸 달고 나서 깨달았는데 확실히 저 타일 아니에요. 바꿔. 타일은 부엌에다가 따로 안 하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임의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곳을 하자. 아우, 야, 여기도 조명 좀 서비스로 달아주자. 아, 왜 이렇게 어둡게 사는 거야, 사람이. 불 좀 꺼줄래? 와, 조명이 약해. 이게 딱 조명을 뗐을 때 나오는 이 밝기 있잖아요. 이게 좀 두 개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 빛 효과 같거든요. 아, 두 개를 설치하면 되겠네, 그럼. 인테리어만 부탁했는데 조명을 미친 듯이 달아주는 기업체가 있다? 뿌슝 빠슝? 이게 집이지. 자, 바닥 타일, 그지? 바닥 타일.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닥 좀 개인적으로 전 구린데요? 까라는 대로 까야죠? 따지면 안 됩니다. 까라면 까야죠. 그죠? 따지지 마세요. 어, 또 이렇게 멀찍이서 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네요. 아, 근데 이게 그 색이 문제가 아니라 무늬가 역같아요. 호피 무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그리고 더 불편한 점을 찾았어요. 이 결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집은 이게 수평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집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하는 대로 빨리 하고 뛰쳐나갑시다, 이 집에서. 일단 가구는 빨리빨리 사서 놓고 다 산 다음에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여섯 개를 사라고? 미친, 거실이 무한인 줄 아나봐, 주인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것도 두 개 나느라고? 우와, 때타올이 왜 여기 있죠? 아, 진짜, 진짜 농담 안 하고 한국인 토종 때타올인데? 아,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미친 때타올 카페. 이거 어디다 두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센서가 없어도 너무 없는데? 회색도 있는데 왜 굳이 그린을 샀냐고요? 아, 색깔을 맞출 수 있구나. 각양각색의 때타올이다.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고 손을 쓱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등 싹싹 이렇게 밀고 싶다, 야. 차라리 이 색이 좀 난 것 같아. 난 이 의자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그 싸구려 약간 무슨 행사할 때 밖에다가 놔두는 그런 의자 아니에요? 난 이것도 빨간색 소파로 샀는데, 기본으로 샀는데 너무 안 어울린다. 나름 깔맞춤이 되긴 했네요. 와, 새까만 책상을 할 수 있네. 소파는 이게 소파의 위치 자체를 바꿔볼까? 야, 나 밤 샜어. 왜 해가 떠있죠? 나 알았다. 뭐가 어색한지 알았어. 드디어 알았습니다. 소파를 앞쪽에다가 둬야 돼요, 이렇게. 이만큼 거실과 부엌의 경계선을 두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서 식당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제 됐네. 다 마음에 안 들어. 이 집 진짜 부셔버리고 싶어요. 그지 같은 매트를 깔라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나 지금 계속 바닥 타일 때문에 가구들이 다 삐뚤어 보여. 야, 이 집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빨리 빠져나가자. 이 미친 곳에서 나 나가야겠어. 야, 아직도 안 끝났어? 뭐야 이건 또. 이전 집주인이 아주 크고 세련된 책상을 놔두고 갔네요. 이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써요. 느낌있고 좋네요. 그 책상과 감각적인 샹들리에를 배치하면 사무실에 더 많은 감성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더 작은 걸로 교환하는 게 좋겠어요. 잡아먹는 공간이 너무 큽니다. 방 크기치고는 책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냥 사무실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창고. 여기에서는 그냥 사무실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방이나 다른 방도 있잖아. 여기가 안방이고 침실. 끝이네요. 뭐지? 잠시만요. 잘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여기랑 끝? 엄마야. 동남아? 아, 동남이가 아, 그냥 찍었는데 하품하고 있어. 유독 하우스 플리퍼 할 때 오나미가 뭔가 참견을 많이 하네. 여기만 고치면 되나요? 혼자만의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침실 이외의 방이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 잡아먹는 공간을 좀 줄이고 방을 활용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 벽을 부숴야 되네요?
숨겨진 지하실. 헐. 드레스룸에서 벽을 허물어내자 넓은 지하실로 향하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그의 할아버지가 회계사였기 때문에 집에 서류가 아주 많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게 결국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 앗! 책상 괜히 팔았다. 일단 벽은 부숩시다. 회계장부를 왜 숨겨놓냐고? 큰 기업일수록 그런 돈 관리하는데 숨겨진 비밀이 많은 법이지. 와, 잠시만요. 지하실 엄청 넓은데요? 천만 더 팔고. 당구대? 아니, 집에 활동할 장소가 그렇게 없는데 여길 당구대로 쓰자고? 재정? 그래,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돈 주신다는데. 그죠? 대충 암호색이나 기본색으로 해서. 여기서 혼자 그냥 노세요. 야, 장소도 협소한데 왜 이렇게 두라고 하는 게 많아? 아니, 집주인이 진짜 인테리어 할 줄을 모르네. 됐어, 난 그냥 이 미친 곳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책상도 쪼그매난 걸로. 타일 사각 카페. 이놈의 때타올에서 좀 어떻게 못 벗어나겠어? 무조건 이런 무늬를 가진 카펫을 꼭 써야겠니? 그래, 너의 바램이 그렇다면 진짜 슈퍼 때타올로 내가 해줄게. 와, 재질도, 야, 가까이서 보니까 재질도 때타올용이야. 와, 대박이야. 이거 발의 각질이 다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걸? 자, 다 됐어. 난 이 미친 집을 떠나겠어요. 나 정말 이쁘게 꾸미려고 노력했다. 근데 와, 진짜 난 이 집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내 미적 감각이 미칠라 그래. 막 어우, 최악의 주문이었어. 아, 그래도 나름 잘 꾸몄다. 확 바뀌는 거 보니까 이쁘네. 아, 내 타올 진짜 너무 싫어. 바깥도 깨끗하네요. 어우, 내부 바뀐 것까지 딱 보이니까 되게 진짜 좋다. 뭔가 그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나무 베는 작업과 최악의 주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 진짜 마음먹고 좀 이쁘게 꾸미려고 했는데 원하시는 분이 참 이상한 가구들을 배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애를 먹었네요. 자, 오늘의 통장 잔고는 1억 800만. 오늘 하우스 플리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